이번 주제는 스탁 익스체인지입니다. 오픈뱅크의 스탁 익스체인지 모듈, 그리고 증권 거래소 모듈이죠.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기존에도 여러 가지로 머신러닝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장 광범위하고 잘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증권 거래소 시장의 인공지능 기법들이죠. 그런데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적용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탁 익스체인지 오픈뱅크의 스탁 익스체인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오픈넷 기반으로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탁들, 모든 셸 시큐리티들이죠. 그죠? 시큐리티들은 다 고유한 아이디를 가져요. 그래서 그 URI가 됩니다. 이 T. 자. 그리고 오픈넷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모든 거래들이. 이것이 이제 오픈넷 플랫폼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죠. 모든 거래가 오픈넷에 의해서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어떤 위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고유한 URI를 가지고 증권들이 고유한 웹페이지를 가지고 그리고 소유권 변동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시큐리티를 판매하는 것, 그죠? 시큐리티를 판매하거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는 것은 그것이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파생이든 선물이나 상관없이 다 고유한 URI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선물이든 현물이든 그죠? 반드시 고유한 URI를 가지고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좀 특이한데 예전에 공매도 사건 S증권의 공매도 사건이 있었죠.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없는 주식을 나중에 사습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 주식을 나중에 사서 준다 혹은 받는다는 계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거래를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디파짓 어떤 거래소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고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예치된 예치금액을 조정을 합니다. 더 예치금을 더 넣기도 하고 더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 공매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거래소가 강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이스리움에서 원래 얘기했던 그런 개념들이죠. 물론 이스리움 이전에 비트코인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이스리움입니다. 별도의 언어도 만들고 했었죠. 근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 심플 컨트랙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거래의 이행을 강제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거래소의 역할을 심플 컨트랙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무인화와 자율화, 자동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토노머스 스탁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니까 그냥 자율주행 차량과 비슷하게 자율주행 차량이 스스로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면서 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탁 익스체인지 거래소도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 정해진 규칙이 바로 이 심플 컨트랙트가 됩니다. 이 심플 컨트랙트를 어떻게 우리가 작성하는지를 좀 더 다른 물론 모듈에서도 이 심플 컨트랙트가 많이 쓰입니다만은 특히 많이 쓰이는 모듈이 이 스탁 익스체인지 모듈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들은 반드시 모니터되고 또 분석됩니다. 분석된 다음에 이제 정산되고 청산되고 결제되고 결정되는 거죠. 이런 데서 머신러닝이 역시 또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죠? 머신러닝이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고 현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발전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숏트 세일 같은 경우 숏트 세일이 공매도잖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건데 이런 것들도 지금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주식이나 채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 그것들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시되는 방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코딩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거래의 비정상적인 거래, 마켓 그러니까 시장 조작이라고 하죠. 시장 조작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는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분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머신러닝이 이런 데 사용되는 거죠. 원래 머신러닝 자체가 어버너멀티 디텍션, 비정상적인 상황을 캐치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처음부터
보완되고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은 일단 펀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자산 관리죠. 자산 관리는 이미 현재에도 인공지능적인 요소에 의해서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도 이미 자산 관리자의 기능들이 상당 부분 AI 모듈로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렸는데 오픈뱅크에서는 이러한 모듈들이 어떤 중앙의 스탑브리클이 어떤 중앙의 AI 모듈이 아니라 그 시장에 참가하는 각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앱에 의해서 요것들이 진행되도록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좀 차이점, 우리가 코딩하는 내용이 좀 차이점이 그겁니다. 기존의 Current AI 모듈 of in 그러니까 Stock Trading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컨트롤 되느냐니까 어떤 회사들 그죠 브로커리지 팜들에 의해서 골드만삭스 같은 그죠 골드만삭스 혹은 뭐 기타 모건이라든가 뭐 스탠리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픈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픈뱅크 앱을 만들 거예요 이 앱은 컨트롤 파워죠. 컨트롤 파워. 파워 오브 트랜잭션 바이 AI 투 누구냐니까 시장 참가자 마켓 파티시펀트 각자의 스마트폰들이 연동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의 천만 명의 어떤 주식시장 참가자에 따르면 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연동해서 하나의 AI 모듈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코딩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머신러닝하고 상당히 독한계가 커요. 그래서 머신러닝 관련된 강의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이 코딩하는 과정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딩해 나가는 과정들을 정리를 하자 그러면 첫 번째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셋업 익스체인지 스탁 익스체인지라고 할까요? 익스체인지 based on 블록체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픈에시가 되겠죠. 오픈에시가 되는데 첫 단계가 처음에는 어떻게 의자인 각각의 어떤 URI를 할당합니다. 이치 스탁입니다. 기존의 어떤 증권이나 채권들은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일련 번호를 URI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URI인데 이것은 IPv6 주소 포맷입니다. 어드레스 포맷. 로 할당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리스트 스탁스 on 스탁 익스체인지 그래서 SE라고 그럴게요 over OpenSea 플랫폼입니다 OpenSea 플랫폼의 스탁 익스체인지 모듈에다가 해서 거래해야 될 어떤 증권들을 이걸 이제 상장이 되겠죠 상장인데 여기는 기존의 어떤 기존의 상장 주식 그래서 listed stocks and that 주식과 채권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재밌는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상장에 기록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의 주식들이 또 리스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stock and debt of OpenSea 플랫폼 오픈에시 플랫폼 자체도 상당히 여러 개의 기업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뱅크, 뱅킹, 오픈뱅크라는 것도 있고 오픈뱅크 자체도 이거잖아요. 여기 이 하나의 법인체가 됩니다. 요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픈, 우리가 공부했던 오픈랩도 있었죠. 교육 모듈, 요 하나의 법인이고 하나의 주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픈, 물류, 로지스틱,
그죠? 오픈 로또 있고, 그리고 또 오픈 메딕, 매드, 그죠? 오픈 메드 같은 경우 의료죠. 이건 역시도 하나의 법인체, 다 법인체입니다. 이러한 법인들의 이러한 법인체들은 다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기업들이죠. 그죠? 이러한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을 바로 여기 에세이에다 글을 등재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주식과 채권들이 여기 스타 익스체인지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상장 회사, 그죠? 뭐 코스닥 상 기업도 있고, 뭐 코스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한 기업들의 주식과 채권이 고유한 일련번호를 가지고 URI를 가지고 기록 여기 트레이드에 거래소에 리스트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에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각 비즈니스 모듈들, 이것들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오픈뱅크 자체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듈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듈도 역시 여기에 등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거래하는 트랜잭션 모듈을 작성합니다. 트랜잭션 모듈을 작성하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던 시장 모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켓 모듈입니다. 마켓 모듈 of OP, 요게 오픈 마켓이죠. 오픈 마트. 자, 오픈 마트는 그래소라고 해서 별도 전혀 다른, 지금 보면 그래소 시장과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그래소 시장과 11번가나 쿠팡 같은 온라인 그 온라인 이커머스하고 서로 별도고 서로 분리되어서 움직이고 별도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쿠팡의 영업 활동을 제어하는 규칙과 주식과 채권의 거래를 제어하는 규칙이 서로 별개로 되어 있는데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그것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통합되는 것이 오픈마트예요. 오픈마트에서 이것이 구성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나갈 겁니다.